제주도와 의회의 추경 예산안 파행이 곧 수습될 전망입니다. 오영훈 지사와 김경학 도의회 의장이 비공개 면담을 갖고 심사 보류된 추경안을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임시회 일정은 다음 달 5일로 잡았고 송악산 사유지 매입 등 일부 예산은 조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보도에 문수희 기자입니다. 사상 초유 추경 파행 사태가 빚어진 지 일주일 만에 제주도와 의회가 추경안 처리를 위한 협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오후 오영훈 지사와 김경학 의장 간 비공개 면담을 갖고 시급한 예산 처리의 뜻을 같이해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결론지었습니다. 반성할 부분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좀더 소통을 강화하고 원칙과 기준을 앞세우지만 그런 과정에서도 이제 지혜를 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지혜를 낼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걱정하는 민생 현장에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 상황을 해소해서 도민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좀 삶이 좀 편안해지도록 해야 되겠다. 제주도 의회는 추경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다음 달 5일 오전에 개회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430억 원을 일부 조정해 200억 안팎으로 규모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특히 쟁점이 됐던 송악산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는 심사 보류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다음 달 회기에서 처리하고 감정평가비와 계약금 등 시급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상대적으로 빈약했던 읍면동 예산 편성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추경안을 좀 통과시키자는 데 이제 서로 합의가 돼서 자체적으로 이제 그 논의한 결과 6월 5일 날 10시에 본회의를 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예산 갈등의 시발점인 보조금 재심의와 관련해 제주도는 원칙을 고수했고 의회는 유연성을 강조하면서 확실한 매듭을 짓진 못했습니다. 다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갈등이 발생하지 않을 만한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는 데는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